안녕하세요. 청약 초보자 여러분을 청약 마스터로 만들어 드릴 가이드 김경환입니다. SH 청약 매뉴얼은요, 이 청약 신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을 무사히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볼 청약인 국민임대주택은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저를 일반 공급 전형 선순위 자격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월평균 소득은 50% 이하인 단독 세대주로 가정을 하고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H인터넷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청약 중인 공고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중 이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여기서 로그인은 필수인데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준비한 걸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지 선택 화면을 보시면 우선 일반, 고령자, 주거약자, 예비 입주자로 신청 자격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일반 공급 선순위 신청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을 선택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단지명을 확인하시고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선택한 단지 49제곱미터 국민임대 일반 공급에 청약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내가 선택한 내용이 맞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이는 부분은 신청 자격 확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신청자가 해당하는 단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내 인적 사항이 올바르게 표기됐는지 확인하고 내가 일반 공급 1순위인지 2순위인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1순위로 선택을 하고요. 아래 월평균 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신 후에 빈칸에 체크를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단계인데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아닌 경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사항 없음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란을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배우자가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고 배우자가 있는데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배우자 분리세대를 체크한 다음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실명 확인을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한부모 가족,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청인의 주소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 서약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쭉 스크롤을 내리시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체크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가점사항 입력 부분입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이 가점사항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 기존에 입력한 단지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부분에 서울특별시 전입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부양가족 수와 미성년자 자녀 수, 임신 중인 자녀 수가 있다면 해당란에 꼭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사회취약 계층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클릭,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도 클릭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청약 신청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팝업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 단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입력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시고요.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 수정을 누르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완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최종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과 같이 인증서를 통해 인증해 주시면
드디어 마침내 청약 신청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하단에 있는 나의 청약 내역 보기를 누르시면 내가 청약 신청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청약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거나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우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청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약 신청이 끝나는 11일 금요일 17시 이전에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다, 청약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신청을 취소하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청약에서 중요한 점을 알려드려야겠죠. 10월 9일 국경일에는 인터넷, 모바일 접수와 방문 접수 전부 다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이 구별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과 하단 자막을 꼭 확인하셔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SH 청약 매뉴얼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청약 초보 여러분들께 유익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